쭉 한잔해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오징어 낚시하면 약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시즌이 길다고 보는 무늬 오징어, 그리고 갑오징어. 많이들 헷갈리시죠? 한치, 다리가 짧다고 한치라고 불리죠? 화살촉 또는 창오징어, 그리고 바로 살오징어,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오징어가 바로 살오징어라고 부르죠. 울릉도 또는 동해안 오징어, 이런 대중적인 오징어가 바로 우리가 먹는 살오징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정쩡한 시기에 한 달간 불꽃같이 조사들을 즐겁게 해주는 낚시, 바로 살오징어 낚시죠. 제목처럼 이 살오징어 낚시는 딱 한 달간 시즌을 맞이합니다. 물론 2월, 3월 먼바다에 산란 오징어 낚시도 하긴 합니다. 남해 동북권 기준으로 4월에서 5월경부터 치어들이 내만으로 서서히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6월 말까지 덩치를 키운 후에 7월부터 먼바다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오징어들에 비해서 어획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대한민국 어획량 1등은 바로 멸치, 2등은 오징어입니다. 3등은 고등어, 갈치, 이런 순으로 나가게 돼요. 이렇게 어획량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니 점점 어획량이 극심하게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오징어라고 불리기보다 금징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오징어들과 틀리게 금어기가 있어요. 금어기는 6월 1일부터 해제가 되는데요. 포획체장도 생겼기 때문에 남획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징어는 외투장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체장을 재는 이런 포획의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는 12cm인데 내년부터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생활 낚시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앞으로 오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분명히 지켜져야 할 사안입니다. 아마도 개정안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엄격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다들 좋게 받아들이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살오징어 낚시 한번 배워보시죠. 네, 의리가 뭔지 아나? 이게 바로 의린기라. 낚시는 방파제에서 잡는 낚시와 선상에서 잡는 낚시,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방파제에서 잡는 낚시법은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호래기 채비법과 다를 게 없습니다. 호래기 채비법은 상위 카드를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볼락이나 호래기 전용 낚싯대, 릴은 1000번 이상의 드랙릴, 합산은 0.6호 이하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볼락 채비면 다 된다는 얘기겠죠? 전자지버캠이 하나에, 그 밑에 삼각도래, 그리고 쌍바늘에 단차를 줘서 민물새우를 끼워주는 생미끼 채비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흘려주시면 오징어가 살짝 물고 내려가겠죠. 두 번째, 막대찌 채비를 이용합니다. 막대찌 채비를 이렇게 해서 삼각도래에 쌍바늘 채비 캐스팅을 해놓으면 찌가 살짝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잡는 방법. 세 번째, 루어 2단 채비를 이용합니다. 아래는 1.5 이하의 소형 애기, 위쪽에는 소형 오빠이스테, 그리고 지버캠을 이용해서 소소한 액션, 이렇게 빠뜨리고 잠깐 쳐서 위로 올려주고 내리고 올리고, 이런 소소한 액션으로 오징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파제 낚시의 실정은 사실 5월 이전부터 낚시 중에 작은 개체들이 호래기와 함께 살오징어 새끼들이 간간이 잡힙니다. 물론 불법이죠. 실제 금어기가 끝나는 6월이 되고 나면 선상배들이 내만으로 불을 켜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잡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시려면 선상배가 접근하지 못하는 내만권 또는 조용한 방파제로 가시는 게 낚시를 하시는 데 유리합니다. 살오징어는 실제로는 들물 때 아주 깊숙한 내만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선상배가 있는 곳 말고도 깊숙한 내만권에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는 선상배들은 어군을 따라서 날짜에 따라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선상배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 그곳에서 나오는 오징어를 잡는 방법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선상채비법이죠. 저도 금어기가 풀리는 6월 2일에 선상낚시를 한번 갔다 왔어요. 오징어는 군집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조화가 많이 틀려지기도 합니다. 선상에서 비춰주는 지버등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은 배보다 큰 배가 지버력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비는 진해 기준으로는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야간 출항을 합니다. 채비는 보통 낚싯대 2대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 10호 뽕도를 견딜 수 있는 3m 이하의
라이트한 볼락 낚싯대 정도면 되겠습니다. 오징어의 약은 입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낚싯대도 좀 더 라이트해야 되겠죠. 3000번 이하의 드랙릴 또는 소형 베이트릴이면 되겠습니다. 원줄은 합사는 1호 이하, 나일론 원줄은 4호 이하 이 정도면 되겠네요. 보통 두 대를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한 대는 생미끼 3단 채비를 많이 하십니다. 맨 위에 지버케미, 그 밑에 일렬로 생미끼 바늘을 2단이나 3단을 단 후에 수심에 따라서 10호 미만의 봉돌을 제일 밑에 달아서 오징어가 물어주는 수심층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이 선상낚시는 오징어들이 계속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징어들이 물어주는 수심층을 잘 찾아주는 게 관건이죠. 옆에 분들이 잡으시면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대는 루어 채비로 계속해서 액션을 주면서 낚시를 하는 방법을 씁니다. 주로 오빠의 스테라고 합니다. 작은 스테죠. 작은 스테를 2단에서 4단까지 쓰고요. 바닥에 뽕돌을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주거나 또는 스틱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인조미끼를 다는 채비. 자, 이렇게 생긴 걸 3단, 4단으로 달겠죠. 물론 스틱은 오징어 사이즈가 좀 컸을 때 잘 통합니다. 작은 오징어들은 스틱을 잘 물질 않아요. 그리고 소형 애기를 달고 맨 아래에 뽕돌 대신 이카메탈이라고 불리는 뽕돌도 같이 겸하는 그런 애기가 있습니다. 이카메탈은 한치에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런 루어 채비들은 단차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60cm를 해야 되나 40cm를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잠깐 소스를 좀 드리면 이런 제품들을 쓰시면, 자 보이시죠? 이런 제품들을 넣어서 끼워서 왔다 갔다 하시면 이동하면서 단차 조절이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6월 9일입니다. 한참 지금 사로징어 낚시가 핫할 시즌이죠. 제가 살고 있는 남해에는 6월달이면 시즌이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동해권에는 7월달에도 쭉쭉 시즌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올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사로징어 낚시, 여러분들도 시간 내셔서 가까운 근해에 가서 재밌는 낚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Oh my God.